안녕하십니까, 제비입니다. 여기 촌집에 와서는 오랜만이죠. 오늘 왜 촌집에 와서 제가 촬영을 할까요? 그거는 바로 요 얘네들 때문입니다. 드디어 뭔지 아시겠습니까? 커피나무입니다. 드디어 제가 오늘 어디 가서 카페에 가서 보고 커피나무를 이렇게 키워서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맺힌 커피나무를 정말로 제가 샀습니다. 요게 커피나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커피나무라고 애지중지 한 두 회를 키웠는데 그게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어땠는지 얼마나 컸는지 보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집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이 정도까지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우는 이 나무는 커피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추정하건대는 농나무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커피나무가 아니고 얘가 커피나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제가 진짜로 여기서 한번 키워보려고 또다시 온실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커피나무들을 넣어서 다른 애들하고 같이 한번 키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제 제자리에다가 집어넣고 3년 정도 지나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을 여기서 잘 나라고 일단 여기에 올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키워볼까 생각 중이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제가 장미허브들 외목대로 키운다고 심어놨던 애들이 이만큼 자랐고요. 그 화려한 꽃을 피우던 선인장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사랑목을 한번 외목대로 잘 키워보려고 얼마 전에 분갈이를 다 했죠. 걔네들도 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하고 커피나무하고 올 겨울을 여기 이제 나중에 추워지면 히터도 달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나무를 분양받아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짧지만 배신을 때리고 커피나무는 아니지만 예, 뭐 그늘도 잘 만들어주고 있고 뭐 그렇게 베어버릴 만큼 나쁜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거는 이 화단에서 이렇게 거대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커피나무가 어떤 뭐 다음에 이제 꽃이 피거나 변화가 생기면 또 컨텐츠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